이거는 소속사에서 보내주신 곶감 페이스트? 곶감 잼인데 요거를 넣어서 같이 먹어보려고요. 어떡해. 요거 18 어게인 항상 넷플릭스 베스트 10에 들어가 있길래 한번 봐보려고요. 오늘은 집에 남은 차돌박이랑 청경채 사용해서 볶음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집에 지금 재료가 마땅히 없어서 남은 재료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2시 17분이고 오늘은 밥풀이랑 같이 카페에 가서 저는 책을 읽고 밥풀이도 거기 있는 친구랑 놀게 하려고요. 일단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방금 온 닭가슴살이랑 단호박으로 샐러드 먹을 거예요. 오늘 월간 카페 투어 촬영한다고 아까 카페에서 크로플을 먹어가지고 별로 배가 안 고프기도 하고 이거는 몬스터 플레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몬스터 드레싱이에요.
러브의 닭가슴살은 많이 퍽퍽하지 않고 조금 단맛이 느껴져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서 이거는 엄마 청소하고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남겨두려고요. 이거랑 간장새우를 잡는 거 같아. 저희가 진짜 맛있어. 아까 진짜 감칠 때문에 진짜 날라가는 거.
좋았어. 여기에 카레 가루 넣으면 맛있는데 없어서 못 넣었어요. 엄청 싱거운데 싱겁게 먹는 거 적응되신 분들은 그냥 괜찮으실 거예요. 저도 괜찮아요. 1시 47분 커피 마시고 싶다. 얘는 나랑 이렇게 붙어있는 걸 좋아해.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얘 뭐가 아프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산책 갔다 오자. 간식이 아직 안 왔어. 간식 배달 먹으면 산책 가자. 오늘 저녁은 도시락을 싸갈 건데 이 러브이 슬라이스 소스 닭가슴살 마라맛 사용해가지고 마라샹궈 만들고 계란 볶음밥 해서 도시락 싸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간 봤는데 진짜 마라맛 나요. 색깔이 너무 안 나서 고춧가루를 넣은 건데 맛은 진짜 마라맛 나요. 채소를 제가 조금 남겼어야 됐는데 숙주를 다 넣었더니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큰데요? 네, 더 크더라고요. 귀여워. 몇 킬로예요? 이게 지찬 예쁘리? 카페 이쪽으로 가야 돼. 지금은 6시 5분. 엄마 먼저 찍는다 그럼? 엄마 한번 다시 찍을게. 산책을 한 시간 반 정도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저녁을 일찍 먹는 거예요. 뭔가 이따가 밤늦게 엄청 배고파질 것 같은 느낌이라 든든하게 먹으려고요. 네.